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로는 5% 상승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고 연준이 기조를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0.45% 정도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3240선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100억 원 미만으로 소폭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12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5% 상대적으로 약한 탄력 보이면서 990선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1600억 원 이상 매수해 주면서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수소 섹터가 종목의 상승 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현대차와 SK, 포스코 등 기업들이 수소 기업 협의체를 출범했다라는 소식 나온 바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고 또 2차전지,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철강주들의 반등도 눈에 띄고 있고요. 반면 전선 관련주들의 하락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시장이 이번 CPI를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하락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이슈와 시장의 반응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선 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말고도 또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얻어보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흐름 괜찮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좀 보실 때 좀 웃길 수도 있을 거예요. 어제 뭐 물가 이런 것들 경계한다. 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도 뭐 경계한다 해놓고서는 이제 경계하는 것들이 올 때마다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하락하거나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일단 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때 딱 끝난 시장 흐름에서 어제 오후 마감 때쯤에 외국인들, 그다음 기관들의 수급을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성장주 위주로 먼저 들어왔다라는 거. 근데 성장주는 사실 이 물가 지표가 경계가 되면 사실 들어오면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성장주거든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야 되고.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어제 외국인들이 그런 위주로 특히 제약주, 바이오주, 그다음에 IT 업종들 이제 이런 데로 좀 들어왔었고요. 어제 미국에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을 때, 13년 동안에 뭐 최고치다, 이제 뭐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항상 인플레이션 뉴스가 나오면 떨어지던 나스닥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에서는 뭐 아침에는 올랐었지만은
뭐 매물 나오면서 오후장에 올랐던 거다 반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뭐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에 관련돼서 뭐 단기적이다 뭐 연준의 말이 맞겠지 연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줬던 것들 뭐 이제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뭐 지금 연준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것도 괜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연준에서 이미 다 그 거기에 맞춘 정책들을 이미 하고 있고 돈을 뭐 풀었다가 줬다 풀었다 줬다 다 이미 하고 있으면서 시장의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같은 부분이에요. 일단 뉴스가 나오면은 오히려 뭐 악재 뭐 해서 뭐 이벤트 소멸 이런 흐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금리 하락입니다. 금리가 너무 내려가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 침체가 올 거예요. 시장에 금리가 뭐 지난번에 뭐 많이 올랐다 싶어가지고 뭐 기술주들 뭐 빠진다 이런 얘기 했으면서 이번에 또 금리가 내리면 왜 내린다고 문제가 되느냐 하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린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사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주식이 싫어서 사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사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많이 내려간다는 신호는 뭐 시장의 침체 신호를 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금리 하락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은 뭐 지금 금리가 뭐 1.5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1.4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뭐 1.3, 1.2 정도 후반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 없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계속 뭐 성장주들 뭐 제약 바이오주가 계속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IT 업종 뭐 그다음에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로도 성장주 전반적으로 순환 돌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주 먼저 좀 순환 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성장주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씩 차익 실현해 가면서 비중 조절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는 오르는데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또 성장주는 오르는 좀 다소 판단하기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물가 지표와 전체적으로 연준이 좀 잘 조절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안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금리 하락도 계속 지속이 되면 악재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또 성장주들의 반등 기대감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은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분석들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같은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인데 비교적 좀 최근에 저희가 제시해 드린 종목이죠. 6월 내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한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월 2일 날 말씀드린 거 거래를 따지면 이제 7거래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제 저희가 이제 뭐 SK 렌터카 같은 거 리뷰 드릴 때 70%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도 좋지만은 사실은 그런 종목들, 대기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조금만, 특히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만 수익이 나면 막 손을 부들부들 떠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수익이 났다가 이게 계속 쭉 올라가는 게 없거든요. 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얘도 10만원 번 것 같은데 갑자기 8만원 떨어졌다가 그러면 또 이제 마음 상했다가 다시 또 10만원 되면 기분이 좋았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감정의 기복들이 좀 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추세가 좋은 종목들, 더 갈 수 있는 종목들도 파시는 경우도 있고, 팔고 나서 오르는 걸 보고 배합하시는 경우도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들이 꼬입니다. 여러분들 매매가 꼬이면은 매매하기가 정말 이제, 매매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했던 종목들 지금 구간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데가 6월 2일입니다. 지금 동그라미를 쳐서 이 자리이고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있을 만한 자리인데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은 비중을 줄이지 않고 쭉 끌고 가셔도 무방한 종목이고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포지션보다 단기 매매를 먼저 하는 우선에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적어도 이 구간에서 다 팔지 마시고
한 뭐 4,900원에서 49,000원에서 한 5만 원 인근에 산 절반 정도는 줄이시도 차익 실현하시더라도 최소한 기계 가져갈 수 있는 롱 포지션은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길게 한번 끌고 가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며칠 안 된 종목이지만 여러분들께 리뷰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매매에 좀 반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고 가지고 계신 분은 수익 축하드리고 좀 더 가져가셔도 된다 다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 고점 인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매물 부담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4만 9천에서 5만 원 정도에서는 일부 매도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나머지 비중 가지고 좀 천천히 보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 점검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네이버 TV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온라인 세미나에 대해서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을 하셔서 수익을 잘 보고 계신 분들은 굳이 온라인 강연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기법들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은 그 방법이 맞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가 좀 흔들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덕선 네오로스가 좋은 종목들 사실은 어제 말씀드렸던 SK 렌터카 집 70% 80% 뭐 예를 들면 시세를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사실 시장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심리가 흔들려가지고 시세를 많이 못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팔고 나면 오르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손실폭을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종목들 조금만 수익 나면은 다 정리를 하고 손실 나는 종목은 이게 매도를 하면 손실을 확정짓게 되니까 매도를 하기 싫어서 버티게 됩니다. 버티게 되다가 손실폭이 커지면은 어느 순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내 계좌에 남았는 게 다 파란 분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빨간 분들 조금씩 남오는 건 이미 다 던져버렸으니까. 그런 계좌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니까 문자 보내주신 거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칙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기술적으로 또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원칙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이야기들 같이 나눠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을 좀 드릴 생각이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늘 오후 4시입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유튜브 온라인 강연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또 4시쯤 되면은 장 끝나고 좀 지루하고 재미있는 프로도 안 할 시간입니다. 재밌는 시간도 같이 보낼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좀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6월 11일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저희가 드린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풀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 종목입니다. 영어네요. S로 시작하는 S...땡땡땡땡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늘 종목은요. 일단은 이제 답을 이제 듣게 되시고 나면 네. 되게 이 종목이 화가 좀 많으신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한동안 잘 올랐다가 진짜 계속 꾸준하게 빠져가지고 탈출하지도 못하고 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만한 종목이어가지고 또 그런 상담도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입니다. 또 되게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20만원대 종목입니다. 이게 일단은 대형주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소폭 빠져서 1% 정도 빠지고 있고 20만원 중반대 그다음에 가격 흐름 자체도 워낙 지금 많이 빠지고 조금 뭐 횡보 정도 횡보해주는 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이 종목은 이제 앞에 이제 딱 첫 번째 스펠링을 들으셔서 첫 번째 스펠링은 포함해서 이제 대기업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제 그룹 이름은 바로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그 그룹 내에서 이제 환경, 그러니까 그린 케미칼 관련된 부분이랑 이제 생활과학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만 따로 분할을 해가지고 설립한 회사고, 일단 또 이 생활과학 부분도 또 따로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 있다가 다음 힌트에 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관련된 뭐 환경, 그린 케미칼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고요. 하는 일이랑 또 회사 이름 되게 또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 자체는 되게 쉽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은 앞으로도 전략이 되게 중요한 종목이니까 힌트랑 이제 전략에 다 들어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입니다. 이제 20만 원대의 종목이라고 하고요. 구조대가 좀 많이 필요했던, 많이 요청이 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S로 시작하는데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좀 환경적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힌트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종목은 40층에서 여러분들 뭐 여기 사람 있어요 이런 이제 그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여러분들 어려웠었고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핫한 이슈도 상장 이슈랑 엮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참 묘한 게 한참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 종목은 피해라. 그때는 오히려 팔 때다. 이슈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잔잔하고 차트상에서 미리 소문이 녹아있을 때 선 진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제가 이 방송에서 한 1년 반째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데일리에서 뭐 2년 넘게 있었으니까 2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시면서 사십니다. 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다 지금 40층에 계시는 분들 많이 있고 일단 하는 일을 마저 말씀드리면 코폴리에스터 사업. 코폴리에스터가 뭐냐면 이제 투명한 형태의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그 세탁 그 저도 이제 동전 넣는 코인 세탁 이게 네. 쓰는데 이제 이불 빨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서 빨면 귀찮으니까 그쵸. 가져가면 건조기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안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유리 소재면은 이게 깨지면은 이제 뭐 아작이 나는 거죠. 뭐 거의 뭐 홍수가 나겠죠. 거기 세탁기 그쵸. 유리 그거요. 그게 이제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코폴리에스터라고 말씀드리고 그거하고 이제 백신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했던 그 종목을 통해서 백신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고 네. 특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 코로나나 백신 독감 백신 등을 하고 있는 오늘의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자회사 이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네. 앞에 있는 영어 두 글자는 여러분들 뭐 설마 뭐 ST겠습니까? 다른 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영어 두 글자는 뭐 쉬울 것이고 뒤에는 한글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플라스틱 소재 이런 것들도 이제 화학 제품 아니겠습니까? 화학을 영어로 바꿔주셔가지고 한글로 써주시면 세 글자 써주시면 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 40층에 계시는 분들 특히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물려 계신 분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좀 복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귀를 하시는 겸해서 여러분들이 40층에 지금 좀 사람 있다 이런 것도 보내주셔도 되고 또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반등 주고 만약 나왔을 경우에 새로운 종목들 물려만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새로운 종목들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월요일부터 아침 일찍 저희 방송에서 소식해 드리지 않는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종목들 좀 가져가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 오늘도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네.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SK 바이오 사이언스 얘기하시는데 정답 말하시는 줄 깜짝 놀랐어요. 약간 비슷한 이게 나왔으면 거의 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죠. 왜냐하면은 네. 바이오 사이언스에만 이제 눈이 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걸 보유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제 위에 계시는 분들, 이제 고층에서 잠자는 수도계 공주처럼 거의 탑에 갇혀, 그렇죠? 탑에서 네. 갇혀가지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개별주들보다 대형주들 여러분들이 갇히시면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은 개별주들은 겁이 나게 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이제 처음에는 종목을 제대로 분석 안 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물린 다음에 분석을 하십니다. 그럴 때 분석을 해보면은 개별주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안 좋거나 이렇게인데 대기업 종목들 같은 경우 어쨌든 대기업 종목이기 때문에 죽을 회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버텨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손실폭이 생각보다 많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에 이제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계시는 분들 구조대 요청하시는 문자도 괜찮고 또 이 종목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이 있다 이런 문자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도 주적주적 오는 저녁에 오늘 뭐 먹지? 여러분들 메뉴판 채우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이 40층 이상까지는 굉장히 고층 탑입니다. 네, 오늘 구조대를 좀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오늘 좀 고민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사연 있으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2차 힌트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들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55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흐린 금요일 세 분의 방송 보면서 내 마음은 화창해지길 기대합니다. 라는 문자와 함께 넷마블 매수가 14만 3천 원, 비중 30%입니다. 작년 여름에 초고가에 매수해서 간신히 단가를 낮췄는데 오늘 빠지네요. 매도할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초고가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단가는 많이 낮추신 것 같아요. 넷마블 앞에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단가를 낮추신 거는 자체가 사실 저는 좀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손절을 쳤다가 나중에 재진입을 하셔도 되는데 단가를 낮추신다는 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난 손실복 못 빼겠다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면 특히 단가를 낮춰서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몇 년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 가치를 그만큼 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이 종목을 만약에 빠져나오시게 된다면 손절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손절이에요. 손절을 못 하시면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래서 내가 손절을 못 하겠다 하시면 주식을 못 하시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차트 보시면은, 어제 제2의 나라라고 출시가 됐습니다. 네. 원래 통상 게임주들은 게임이 출시가 되면은, 물론 이제 이번에 지난번 여름에 올라갔을 때, 작년 여름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방탄 관련된 이슈, BTS 관련된 이슈로 올라갔지만, 어쨌든 본업은 게임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운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고 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했는데 네. 퀄리티도 괜찮고 사실 이제까지 좀 뭐라 그럴까요? 3D에 이제 모듈로 나오는 그런 게임보다 약간 이제 만화풍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특히 여자분들 좋아할 만한 그런 그림체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서버가 터지지도 않더라고요. 다행히 어떻게 보면 옛날에 듀랑고 이런 게임들 보면은 기대는 많았는데 서버가 터지거나 이런 이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게임 기대가 신작 기대감 때문에 차트가 지금 많이 올라온 차트가 아니거든요. 많이 올라온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이게 후반영이 되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개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층 소위 말하는 15만 원대에서 15만 5천 원대 이 정도 자리만 뚫어주면은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창 올라가서 손실 크게 볼 때는 안 파시고 조금만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이제부터 갈 자리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팔거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물려있을 때 지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과 손절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오히려 하락하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담아서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손절하실 게 매도하실 게 아니고 이제 1년 동안 이 19만 원에서 18만 원 사셔가지고 버티셨잖아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횡보 이후에 한번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약 거의 뭐 한 700여원, 8개월 정도 횡보했네요. 한번 힘을 모은 만큼 추가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신작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횡보 후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15만 원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87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로투셉은 매수가 14,100원, 비중 40%입니다. 주식 초보가 아니라고 자부했는데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힘 좀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가가 한 14,000원 후반대에서 좀 움직이다가 이번 달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빠지잖아요. 지금 빠지기 때문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대응을 해야 돼야지. 그게 초보가 아닌 겁니다. 빠지면 빠지는 대로 가만히 손 놓게 되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될지 손절도 안 하고 일단 버텨보자 하면은 그게 주식 하실 때 초보자 마인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스스로 초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이제 손절도 과감하게 선택 옵션 중에 하나에 넣어놓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뭐 손절을 하셔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 한번 이제 거래들이 많이 들어왔던 구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최근에 6월 1일 날 한번 이제 거래가 한번 많이 나오고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 이후로는 아마 당분간 뭐 이걸 넘어가거나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제로투셉은 요즘에 이슈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산화 제한이 좀 완화된 부분들 그걸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 유아용품 시장에 대해서 확대를 좀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 당장 제로투세븐의 시세가 안 좋지만은 또 며칠 뒤에 또 몇 주 뒤에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좀 그런 쪽에서 뭐 앞으로 중국에서 유아용품 시장이 확대될 뭐 이런 시장 규모가 커진다 이런 뭐 보고서 한 번씩만 나오기 시작하면은 금방 또 이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거래가 많이 나왔던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12,000원 정도, 지금 12,500원이잖아요.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시다가요. 만약에 12,000원은 못 찍힌다 그러면은 비중 40% 중에 조금은 손절하셔야 됩니다.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뭐 만원 초반대에서 다시 잡고 이제 올라오는 경우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니까요. 일단 너무 뭐 기죽어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그 해야 될 것들은 12,000원대 비중 잠깐 줄이고 나중에 빠졌을 때 다시 사주고 또는 자리 잘 잡혔을 때 다시 사주는 이런 전략만 잘 세우시면 되시니까요. 일단 뭐 12,000원대 비중 축소 반등 나오면은 당연히 또 비중 축소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2,000원 꼭 기억하신 다음에 이탈되면 일부 매도하고 좀 단가를 낮추는 식으로 전략 세워보시고요. 반등 나오게 돼도 좀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6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비소프트 매수가 7,760원, 비중 13%입니다. 오래 들고 있었는데 올라올지 궁금합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한번 올라왔을 때, 튀어 올랐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6,510원인데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7,760원이면 딱 한 자리 있습니다. 네. 4월 9일 날. 딱 한 자리가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VR 이제 게임 관련주로 한번 이제 엮여서 시세를 줬는데 보시면 이제 여러분 그 실적이 뭐 좋거나 양호하거나 하는 이제 회사는 아닙니다.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는 거는 물론 주식이라는 게 꼭 실적이 좋은 회사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실적이 나쁜 회사가 꼭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실적이 나쁘더라도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실적이라는 거는 주식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입장에서는 실적이라는 게 일단 이 종목 자체에 리스크가 적다. 그래서 뭐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증이나 이런 부담들은 없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갔는데 가야 될 종목에서 안 자리에서 안 갔지만은 나중에 실적주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엮게 되는데 현재 구간은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온 자리고 지금 기대감이 아직까지 들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손절을 일단 생각을 해보시는 건 맞습니다. 단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현재 한 6천원에서 6,100원 구간 자리가 전저점을 전에도 한번 지지를 해놓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급하게 올라와서 이평선이 벌어져 있다가 이제 이평선 간격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6,000원대가 깨지지 않다면 한 번 더 슈팅을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6,000원 잡으시고 6,000원이 깨지면은 순도 안 주고 던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많이 올라서 빠질 자리가 많이 올라왔다는 건 반대로 빠질 자리도 많다는 얘기니까 손절가 6,000원, 현재는 보유, 목표가는 매수가 잡고 대응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0원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6,000원으로 잡으시고 무너지게 되면 좀 손절을 진행해 주시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목표가를 매수가로 잡아보라라고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93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파라텍 매수가 3,457원, 비중 46%입니다. 작년 말부터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고 5월 말에 제3자 유상증자한테서 매수를 했는데 유증은 연기가 됐네요. 계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손실이 22%가 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2,705원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 초부터 계속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작년 말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매수 매도 반복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셨다. 일단 이거는 잘했다고도 말씀 못 드리겠고 그게 잘못됐다고도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지속될 때는 그냥 가만히 내두는 게 매수 매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득이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락 중일 때는 그게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실 때 작년 말까지는 매수 매도 반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계속 뭐 하고 있다는 말씀은 없으시거든요. 오히려 그냥 매수에 대해서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이 흐름을 보면요. 작년 말에는 상승이었고 올 초부터 계속 하락이었는데 그 상승할 때는 계속 팔고 떨어질 때는 계속 사고만 계시는 건데 이게 매매가 저는 봤을 때 매매 그 방향성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유상증자 때문에 뭐 더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유상증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입니다. 유상증자는 말이 좋아서 증자해야지 하나의 채권을 드리는 거랑 거의 채권을 드려가지고 그 빚을 갚는 거랑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라텍에 대한 접근 자체가 지금 시청자님께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이상 뭐 매수는 좀 멈춰주시고 차라리 2,500원을 못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컴퓨터에 잠깐 오류가 있어가지고 화면 좀 공유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2,500원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반등 나와서 뭐 3,000원 초반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2,500원대 비중을 추가해 주실 필요는 또 없으세요. 2,500원을 못 지키면은 저는 오히려 여기서는 비중을 더 줄이셔가지고 이제 종목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상승 중일 때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락 중일 때 사고 팔고가 좀 반복이 되는 게 좋고요. 상승 추세일 때는 그냥 가만히 사서 놔두는 게 오히려 더 진득하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기본 구조적으로 채권을 들여가지고 빚을 갚는 거랑 거의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가 빚을 지는데 거기에 내가 돈을 더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그냥 파라텍에다 투자해서 파라텍이 그 돈으로 어떻게든 뭐 그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좋은 의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실 크게 뭐 그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요. 2,500원 주의 깊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라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2,500원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3,000원 부근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아까 시간 관계상 이름 힌트를 못 들었는데 이름 힌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화학을 영어로 바꾸는 게 이름 힌트죠? 아니에요. 아, 맞지 않나요? 다른 힌트 주세요. 일단 앞에 영어 두 글자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 이름도 알고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영어 두 글자 생각하면 제일 이제 그 생각하시는 게 핸드폰이죠. 핸드폰 이제 3사 중에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맡은 형님이기 때문에 앞에 두 글자 영어는 어렵지 않을 것이고 뒤에 세 글자 중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글자 어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돈 앵커님이랑 저랑 김상현 전문가 이게 좋다. 매일 오죠 문자가. 그렇죠. 매일 오고 네. 있는데 이제 화학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섞인다는 얘기인데 사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썼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때만 해도. 원래는 죽이 잘 맞는다. 이런 거. 혹은 이제 어르신들은 결이 맞는다. 결이 맞는다? 네, 결이 맞는다. 안 맞고 싶은데. 그런 이제 표현들을 했던 거를 네. 요즘은 화학작용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를 그쵸. 씁니다. 그 세 명의 이게 좋다. 합이 좋다라고 하죠. 합이 좋다라는 걸 영어로 써주시면은 세 번째, 네 번째에 들어가고 마지막 이제 한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그 아까 그 넷마블 같은 거 말씀드릴 때 생각난 건데 이제 네. BTS 이번 신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쵸. 요즘 아이돌들은 이제 우리 때 이제 아이돌들과 다르게 춤을 춰도 땡 군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뭐가 같이 맞춘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강철 부대 이런 거 보면은 군인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을 딱 정말 뭐 같이 잡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글자 정확한
각도를 얘기하는 한 글자. 또 이제 춤을 출 때도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그 한 글자를 넣어주시면 된다. 그럼 오늘의 다섯 글자가 되니까 여러분들 맞추시는 건 어려울지 않으실 거고 네.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비가 주적주적 오고 뭐 기운이 우울한 오늘 같은 날 저녁 때 먹을 만한 메뉴판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름인트 좋습니다. 여기 좀 쪼아야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의 자랑이죠. 땡근무 그거를 이제 마지막 글자 넣어주시면 되고 저희 세 명의 합이 좋다라는 칭찬이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그 합 칭찬을 좀 색다르게 좀 참신하게 오늘 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다 이렇게까지만 왔는데 오늘은 다른 색다른 칭찬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글자를 가운데 넣어주시면 오늘 다섯 글자 딱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94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국전자인증 매수가 1,500원, 비중 30%입니다. 매수 후에 갑자기 하락하니까 당황스럽네요. 꼭 분석 바랍니다. 라는 문자인데 어제랑 그저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9,280원인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잘못됐죠. 매수 시점이 일단 잘못됐고요. 한국 전자인증이 최근에 이제 뭐 토스 관련된 뭐 이슈들 때문에라도 이제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인터넷 은행인가 뭐 이제 상장 준비 이제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와면서 이제 올라왔지만은 이제 좋은 뉴스들 나왔고 올라왔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매물 좀 빠질까 말까 좀 경계해야 되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매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매수는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잘못된 점이 있죠. 첫 번째는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거. 두 번째는 손절을 해야 될 시기가 지났다라는 거. 그 두 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손절의 시기가 지나진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 좀 나쁘진 않아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또 제가 손절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9,000원 정도 손절가를 한번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어떻게 저희가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면요. 이 앞서서 여기서 거래가 한번 많이 나왔잖아요.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우리가 희망을 했던 게 이 정도 이상에선 좀 상승을 좀 이어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으로 아마 시청자님도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못 지켜주고 이제 만약에 빠지게 되잖아요.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은 그 가장 밑에, 급등하게 가장 밑에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또는 이 중간 가격, 이 중간 가격 8,5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7,500원까지 기다리면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니까 하한가 한번 맞는 거랑 비슷해요. 그 정도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9,300원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8,5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던지 아니면은 지금 만 원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좀 하셨다가 나중에 8,500원이라든지 7,500원이라든지 추가 매수해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해보든지 여기서 지금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 같으면은 비중이 이미 많다라는 게 일단 가장 신경이 클 것 같습니다. 비중이 30% 가 있으면요. 이 종목이 오늘 안 움직이고 0.4%에서 끝나든 0.2%에서 끝나든 하루 종일 이 종목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장이 끝나도 자기 전에도 계속 핸드폰으로 켜가지고 한국전자인증 검색해보고 이제 이거밖에 안 나오고 토스 괜히 검색해보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비중을 10%만 남기고 확 줄이신 다음에요. 8,500원대 한번 추매하고 7,500원 한번 추매하려고 떨어지면 그래 떨어지면 한번 와봐라. 이렇게 좀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같아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쫓아가게 되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좀 줄여두셨다가 8,500원 한번 매수해야지 7,500원 한번 매수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비중 20% 정도 축소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지금 10%까지 줄이신 다음에 8,500원이나 7,500원대에서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715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게임빌 매수가 52,450원, 비중 2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두 달 정도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매수가를 보면은 사실 이제 정말 고가에 살았어요.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는 코인원 주식 312억 정도에 취득했다는 뉴스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좀 힘이 없던 상황이고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다들 젊은 층들 핸드폰만 열면은 전부 지하철에서 이제 코인 보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 모멘텀 많이 받고 그 코인 관련 때문에 올라온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그 넷마블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매를 할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꾸 슈팅 나온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힘든 거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수가 52,450원이면은 완전히 차트에서 고가에 들어가신 거예요. 차트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고가에 들어가셨다가 지금 빠져가지고 41,000원까지 오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신 거죠. 이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시고 나니까 비트코인 깨지고 하니까 지금 빠진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사셔도 되는 자리예요. 지금은 오히려 사실 만한 자리고 손절을 고민할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20% 비중이에요. 이미 20% 부중이고 반등을 줬을 때도 이런 경우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반등을 줬을 때도 손실 보고 못 빠져나오시는 거거든요. 손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차라리 이런 경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까. 예를 들면은 아예 차라리 같은 가격 한두 호가 예를 들어서 한옥 지금에서 41,200원에 팔아서 41,100원에 사도 사실 소위 말하는 똔똔이거든요. 차라리 던졌다가 다시 잡아도 사실 손실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런 건 근데 또 반대로 잠깐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왜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손실이 있는 데다가 똑같이 물타기를 10% 사서 30%가 되면은 그 본절가 평당가 올 때까지 못 파세요. 근데 차라리 아예 똑같이 팔았다가 똑같이 산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신 다음에 10%만 와도 팔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팔 때가 아니고 살 때라는 건 맞지만 물타기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물타기를 다시 하면 손절을 만약에 해야 될 때가 돼서 손절을 못하고 평당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자. 하지만 20% 비중도 작은 비중은 아니다. 팔았다가 살 거 아니시면은 물타기는 하지 말고 현 구간에서 반등 여부 노려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수의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S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SK케미칼입니다. 여러분들 40층에서 구조대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일단 오늘도 초가 잡아왔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 매매할 때 너무 주식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계속 뉴스가 나올 때만 사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다가 빠지면 힘들죠. 뉴스가 매일같이 나올 것 같은 뉴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주 종목이 뭔가 소외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 사그라지고 나면은 지금 한 4개월째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인데 현 구간에서는 단기 기술적 반등만 잡아도 31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 목표가 31만 원, 손절가 2만 3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SK케미칼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오늘 문자를 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68번님께서 역시나 앵커와 케미가 잘 맞습니다. 주기 척척 맞아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근데 그 케미컬이라고 살짝 오타를 쳐서 보내주셨네요. 일단 케미 칭찬이 오늘도 왔습니다. 저희 주기 좀 잘 맞나요? 아무튼 뭐 합이 잘 맞는다. 주기적으로 잘 맞는 편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저도 생각하고 있고. 컬과 아니라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통상 이제 동원 앵커님 저한테 질문 주시는데 오늘은 김실세한테 질문을 몰아주시는 걸로. 아, 몰아드릴까요? 네. 그러면은 이 다음 문자를 이걸 읽으려고 했는데. 소외가 돼서 아마 고개를 네. 저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자를 읽어볼게요. 9503번님께서 오늘 뭐 먹지 말고 오늘 안 먹지 하면 어떨까요? 영재 고수님 찐팬입니다. 아이돌 시절 영광 다시 누리시길요. 이 문자를 읽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김상현 전문가한테 여쭤볼게요. 아이돌 하셨었어요? 그래서 상극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안 맞는다고 하십니다. 제가 중간에서 잘 조화를 만들고 있는데 아이돌 전직이신가요?
아, 그럼 지금 어떤 말씀을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마 이제 저희 같이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제 제가 과거의 사진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 묶고 다니던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희 같이 주식하시는 분이 이제 보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머리 이렇게 치렁치렁해서 머리 묶고 기가 막힐 때가 있었거든요. 거의 뭐 보면은 이제 누가 봐도 락하는 사람이다. 기타만 들면 딱이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참 말 어디 보여드릴 수도 없고. 다음에 한번 가발 한번 어떠세요? 아, 아닙니다. 이게 가발은 네, 네. 그냥 쓰는 그 순간 슬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20대 때 썼을 때는 디자인이지만 네. 지금은 왠지 슬플 것 같아가지고. 아. 아쉽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길러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네. 길러주시고, 그리고 뭐 아이돌 하셨더라도 지금 충분히 그 이상으로 인기가 많으시고, 이제 연예인병은 그때보다 더 높으시니까, 그쵸? 그치, 뭐 먹방계 아이돌 김준현과, 네. 김준현도 이제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네. 유민상 씨도 먹방계의 스타입니다. 저도 이제, 꼭 이제 아이돌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틀에 벗어난 그치, 아이돌이 그치. 되기 위해 중년의 꽃중년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계 아이돌을 노리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문자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그 안주 보내주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예상외로 변동이 없었던 어제 만기를 지나서 그동안 우려가 깊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무색하게도 시장은 오늘 너무나도 평온한데요. 이 대내외 이슈에 어느 정도 면역력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코스피 0.4% 오르면서 3,238선, 코스닥도 0.2% 오르면서 99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4거래일 만에 돌아온 연기금의 매수가 오늘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관이 1,1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됩니다. 외국인의 10시 부근에 잠시 한번 매수로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조금 더 포지션 설정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229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네, 어제 강하게 매수했던 기관이 5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현재 619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는데요. 그 역할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800억 원이 넘어가는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수소주인데요. 이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데 K수소 동맹 이슈가 있습니다. 또 중국과 유럽에도 해외 수소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수소가 저탄소 경제 핵심이다. 이런 UBS의 보고서 영향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쪽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가운데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산업, 평화홀딩스인데요. 이 두 종목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붙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평화산업 1,635원을 지나가고요. 이 두산 퓨얼셀 보시면 오늘 이 두산그룹 주 내에서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이 14거래일째 사고 있고요. 2.4% 오르면서 47,4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도 보겠습니다. 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30년까지 1,000개 기업을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비춰지면서 오늘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는 모습인데요. 이 친환경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또 시세를 분출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삼성 SDI는요, 미국에 진출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고요. 4.3% 오르면서 63만 7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오티스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도 22% 견조하게 오르면서 5,71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보시죠. 네, 한국거래소가 신규 공매도 허용 종목 16개를 알린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전 종목이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는데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부시스터즈 기관의 매수가 5거래일째 붙고 있습니다. 현재 5.6% 낙폭을 키우면서 10만 1,2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바이넥스도 기관의 저가 매수가 2거래일째 붙고 있습니다. 현재 5% 빠지면서 2만 1,9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